Well, it ain't cheap being poor, and I can't take any more of the tickets and the taxes and the fees. I work hard for my pay, and they take it away, and they don't care, I got a family to feed. They cut my shifts at the mill, I fell behind on my bills, and when you're late, they try to charge you more money. They were riding my back, so why just...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파밀라의 셰프 김성진입니다. 저 어렸을 때 꿈은 요리사였고요. 이제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요리왕 비룡을 보면서 이제 요리사가 되게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꿈을 이루고 요리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밀라는 이탈리안 바 컨셉의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의 지리, 역사, 문화 등의 영감을 받은 이제 시그니처 칵테일들이랑 그거랑 먹으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탈리아 스낵 요리들 그리고 식사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요리를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시저 샐러드, 그리고 본메로 파스타, 그리고 이탈리아 전통 디저트인 카놀리입니다. 이거는 저희 우족을 한 25kg 정도 오븐에서 구워낸 건데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48시간 동안 육수를 우려서 이제 3리터로 농축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데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소스입니다. 이제 이거는 미르포아라는 건데 이제 48시간 동안 같이 끓일 거기 때문에 따로 커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통째로 넣어주세요. 이제 시저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이건 엔다이브라고 하는 야채예요. 이걸 보통은 시저 샐러드를 로메인이랑 함께 같이 먹는데 저는 한 15가지 정도 야채를 테스트해 본 결과 엔다이브랑 먹는 게 가장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시저 드레싱이랑 그리고 엔다이브의 그 풋풋한 향을 좀 뒷받침시켜 줄 만한 허브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할리언와잎, 레소레, 그리고 기올라꽃, 페랭이꽃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레몬바질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샐러드의 킥은 두 가지인데요. 이 엔초비 크럼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베이컨 패스로 만든 스노우인데요. 이거 엔초비 크럼은 이제 엔초비의 맛을 추출해서 이제 브레드 크럼에 입힌 거예요. 그래서 드시면은 약간 바다의 깊은 맛이랑 엔초비의 맛, 그게 이제 브레드 크럼의 바삭함이랑 같이 잘 조화를 이루는 재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베이컨 패스노우는 이제 베이컨 패스를 추출해서 이거를 이제 말토덱스트린이라고 하는 전분을 섞어서 이렇게 스노우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이컨 패스의 고소한 향이랑 대신에 이제 패스가 가지고 있는 그 오일리한 좀 거부감이 있는 텍스처를 그 입에서 녹는 형태로 바꾼 재료입니다. 그래서 드레싱을 먼저 바닥에 깔아주고요. 보통은 드레싱을 버무려 먹는데 저는 이거를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레싱을 따로 버무리진 않습니다. 레몬 주스를 뿌려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엔다이브를 먹으면서 엔초비와 베이컨을 함께 먹는 듯한 느낌이 나는 파밀라만의 시저 샐러드입니다. 이제 카놀리 도우를 밀 건데요. 저희는 도우는 미리 만들어 놓는데 쉘은 거의 매일 밀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단 하루만 지나도 이게 눅눅해져 가지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든요. 이제 이 틀로 찍어서 여기다 만 다음에 튀겨 줄 거예요. 잘 말려진 카놀리를 180도 기름에서 4분 정도 튀겨 줍니다. 카놀리가 튀겨지는 동안 호박꽃 튀김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아침마다 농장에서 직접 따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안에 딱 1년 중에 지금 시즌에만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 필링은 저희가 차돌양지, 그리고 트러플, 초당옥수수, 마스카포네 치즈로 간을 한 거예요. 이거는 튀김 반죽을 질소가스 충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훨씬 바삭한 식감으로 이제 튀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면 이탈리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요리 주키니 플라워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자, 요거는 식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와, 죽이겠네요. 와, 옆에는 편집자님이십니다. 근데 이거 와 정말 맛있어요. 레몬 주셨으니까 레몬 살짝 짜서 또 좀 찍어가지고. 와, 진짜 맛있습니다. 이제 맛있게 튀겨진 카놀리 쉘에다가 저희가 매일 신선하게 만드는 카놀리 필링인데요, 여기 안에는 마스카포네 치즈, 리코타 치즈, 오렌지 제스트, 다크 초콜릿, 그리고 바닐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통적으로 먹는 조합인 피스타치오를 한 피스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굉장히 잘 어울렸던 트러플과 저희가 서브를 합니다. 슈거 파우더를 뿌리면 완성입니다. 이제 봄메로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게 우족을 세로로 갈라서 오븐에 구운 다음에 이제 골수를 파먹는 요리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파스타에 이용합니다. 그리고 소금간은 좀 넉넉히 블랙페퍼를 좀 뿌려줘요. 이거 페퍼밀은 제가 캐나다 유학생 시절에 통장에 100만원도 없을 때 21만원 주고 산 페퍼밀인데요. 호구죠. 네, 근데 이게 캐나다 고급 단풍나무로 만들었고, 그리고 평생 무상 AS 되는 건데 이제 캐나다로 직접 가야 된다는 거죠. 180도 오븐에서 안에가 부드럽게 익을 때까지 구워줍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구우면은 이게 완성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굽냐면은 케이크 테스터로 가장 깊은 곳을 찔렀을 때 서걱거리는 느낌이 안 들 때까지 이렇게 구워줍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올리브오일을 좀 두르고요. 이제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요, 저희가 3리터의 농축액이 들어간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르포아 소프리토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양파와 샐러리 그리고 당근을 이제 적절한 비율로 섞고 4시간 동안 이제 약불에서 올리브오일 넣고 볶아준 재료입니다. 아까 보셨던 육수 내리고 이제 모든 뼈와 살을 분리해서 저희가 이거를 토마토 그 파스타 안에 이제 좋은 식감을 내라고 이렇게 넣고 있어요. 네, 이제 면을 삶아 볼 건데요, 저희는 3.5% 소금물에 이제 면을 삶고 있어요. 4리터의 물과 120g의 천일염을 넣고 소금이 녹았을 때 이제 파스타를 넣어줍니다. 7분이 되면은 이제 면을 건져주세요. 하고 면은 최대한 이제 상처가 나지 않게, 그냥 손은 닿지 않게 면을 다시 한번 물에 담가서 이제 올리브 오일 묻은 거를 좀 씻어주고요. 그 이 소스에 이미 감칠맛이랑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간을 하진 않습니다. 면을 넣고 룸 템퍼처로 뒀던 마스카포네 치즈를 넣고요, 파마산 치즈를 넣고, 이제 이거를 이탈리아어로는 만테카레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소스를 면이랑 훨씬 잘 응착되게 그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파르메지안 오레지나노 치즈를 올려주고요. 봄메로를 파스타 옆에 곁들일 건데요, 파슬리로 만든 알리아따라는 걸 올려줘요. 녹진한 토마토 소스와 되게 기름기 많은 이 봄메로를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 정성이 가득 담긴 봄메로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제 저희 시저 샐러드는 네, 포지타노비치라고 하는 칵테일이랑 굉장히 네, 잘 어울려요. 이제 포지타노비치에서 이제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누워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이 봄메로 파스타는 되게 강렬한 네그로니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 와, 진짜 신기합니다. 이게 베이컨 스노우라고 뭐 베이컨이 안 보이지만은 진짜 베이컨 향이 나요. 왜 엔다이브를 쓰신다고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아삭하고 잘 어울립니다. 저 술을 못하지만 여기 잘 어울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마셔볼게요. 와, 칵테일이 이러다 맛있는 술 먹으면은 뭐 취한지 모르고 훅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같네요.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아, 예. 신기하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 같아요? 아, 되게 어려운 맛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무슨 맛인지. 엄청 맛있는 맛인데 되게 과일향 독하게 나면서 되게 샐러드랑 되게 잘 어울리는 맛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들어간 거죠? 이때는 4분의 1 정도 와인이랑 네. 럼 그리고 이제 청포도 다진 아 진짜 그 맛이 나네 들으니까. 4분의 1 와인이랑 청포도, 럼, 바질 요렇게. 아 진짜 바질 향이 나더라고요 진짜. 진짜 파스타를 서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봄메로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안 먹어봐도 진짜 맛있진 하고 꾸덕할 것 같아요. 자, 편집자님 맛 표현해주세요. 골수를 처음 먹어보는데 네. 맛이 되게 신기하네요. 뭐 비리거나 이상한 거 있어요? 비리거나 이상한 맛 하나도 없고 되게 꾸덕하네요. 아, 저 일반인 맛 표현이 딱 정확하게 알아들으실 수 있겠는데 진짜 꾸덕하고 진하고 맛있습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외국 스테이크 하우스 가면 정말 흔하게 많이 팔아요. 맛있습니다. 자, 이 파스타랑은 이게 잘 어울린다고 하셨는데 뭐 먹어보겠습니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와, 이건 세다. 센데 뭔지 모르는데 맛있어요. 칵테일이 다 맛있잖아요 원래. 센데 뭔지 모르는데 맛있습니다. 예, 확실히 뭔가 이렇게 와인 드라이한 거 먹을 때 탁 그렇게 싹 씻어주는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이 진한 골수 파스타랑 잘 어울리네요. 아 근데 이 파스타가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레스토랑들도 그렇지만은 셰프님의 추구하시는 맛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진짜 맛있습니다. 계속 들어가요.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안주처럼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먹었습니다. 와, 아까 만들 때 보셨던 카놀리고요. 그리고 영화 대부에서 굉장히 명대사로 이제 위스키랑 한잔 위스키 한잔 드시고 또 한잔 드시고 그다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거는 글렌기드 12년산이고요. 이제 카놀리랑 먹을 때 굉장히 좋은 조합을 먼저 살짝 마셔보고. 오늘 저는 술 한 개치입니다. 자, 아까 전에는 제가 요걸 먹었었거든요. 이제 트러플. 이거는 바삭하고 달달해서 호불호가 존재할 수가 없는 맛입니다. 이거는 진짜 맛있어요. 이탈리아 디저트라고 하면 티라미수나 그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야, 이런 거 이런 류는 아직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맛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여자분들 되게 많이 좋아하실 만한 맛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보시면은 요 초코도 보이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바삭하고 달달하니까 호불호 없는 맛입니다. 와, 원샷 안 세요? 엄청 세는데? 자, 오늘 셰프님께서 준비한 세 가지 요리는 다 먹어봤고요. 진짜 정말 맛있었습니다. 완벽. 오늘 이제 저희 파밀라 오픈 이래로
이제 처음 주방을 공개하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저도 카메라 앞에 처음 쓰는 게 오늘 처음이어서 굉장히 긴장되고 이제 떨리는 순간들이었는데 이제 이런 첫 경험을 문춘님이랑 함께 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문춘님을 위해서 제가 아침에 어제 반죽 쳐놓고 12시간 숙성시켜서 구운 빵을 이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